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내 유익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장 건강을 위해서는 장 안에 유익균, 유익균의 비율 유지와 이러한 균들이 모두 포함된 장내 미생물의 총이 다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내에서 정상 세균 총을 개선시키고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들도 유익함이 검증된 유익균 여러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먹는다면 그리고 단일 균주보다는 복합 균주가 더 많이 포함된 제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대부분은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통상 유산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산균에서 만들어내는 젖산은 장 점막을 산성, 폐하를 5.5에서 5.6으로 유지하면서 유해균,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외에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 열처리된 사균체를 먹었을 때 암세포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총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떨어질 적에 발암물질에 대한 주위의 면역력도 감소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기능이 취약할 때 암과 싸우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도 있지만 균들마다 다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중 암 예방이나 암 치료에 효과적인 입증된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암 치료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균 중에서는 람노소스, 에스토필리스, 포멘텀, 카제이 등이 있고요. 비피더스균 중에서는 비피듬, 안트로코커스 파시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여러 논문들의 임상 실험으로 가장 효과적인 유산균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된 균은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리스와 비피드박테리움 비피듬입니다. 그럼 이 균들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리스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산균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요리된 육식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변성된 발암 인자와 결합해서 배출을 도울 수 있으니까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겁니다.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리스는 천연 항생물질 생성으로 향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또한 여성 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리스는 젖산과 과산화수소 등이 유기산을 생성했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산성 환경을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다 진균, 이스트균, 캠필로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균과 같은 악성균이나 악성대장균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산 분해 효소 락테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20종 이상의 단백질 분해 효소 펩티드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제인과 글루텐 같은 단백질 소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다른 유산균과 사용시 특히 시너지 효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피더스균인 LA5와 BB12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설사 예방은 물론 라실러스 플란타룸, 락티스와 같이 복용 시에도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는 물론 소화 기능 증대, 장내 환경 개선,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피드박테리움 비피덤은 락토바실러스 에스터필러스 균과는 다르게 장을 좀 더 건강하고 장내벽 치유나 면역 조절에 필요한 단세 지방산이라는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지방산을 합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단세 지방산은 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막고 암세포의 파괴를 돕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피드박테리움 비피덤은 장내 유해균을 사멸하고 위궤양 치료에 대한 효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백혈구 증식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의 기능이 탁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도 좋고 여성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암 예방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락티스 균이 있습니다. 이 락티스 균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10, 인터페론 베타를 줄이고 활성산소 등의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같은 역할을 해서 항염,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산균은 이름도 길고 기능 또한 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질환 환자, 암 환자분들은 비롯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궁금해하시고 그 기능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이 나름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 방송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유산균을 이해하고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잠깐, 그리고 전 방송에 유산균도 독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나 질병, 증상인데 유산균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정상 미생물총 환경이 다양성이나 균주의 비율이 좀 몸을 더 안 좋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와 처방은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위위야.